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와 둘이 보내고 있는데 아이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사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가 이제 3월에 있을 겁니다. 3월에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KBO 리그 개막이 3월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수요일, 목요일이 아마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이즈의 정규 시즌 경기가 두 경기 서로 한 번씩 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돔에서 잡혀 있고요. 그 경기 이전에 팀별로 이제 두 경기씩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에서 총 6경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티켓 관련해서 정보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최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고로 이제 높은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 느끼셨을 때는 상당하게 이제 금액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조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양키 스테디움을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장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걸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양키 스테디움이 이제 5만 명 조금 넘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이즈예요. 사이즈인데 가장 이제 싸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싸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꼭대기 좌석인데, 거기가 에버리지로 대략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한 4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5불 정도 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한 5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일 테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싼 좌석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홈플레이트 백스탑 뒤에 하고 그 다음에 더그아웃 뒤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아마 숫자를 세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1열부터 딱 7열까지 있어요. 7열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리전드 스윗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 자체가 비교도 안 돼요. 만약에 싱글 게임 티켓으로 사면은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예전 일이지만은 2,500불 정도 했어요. 한 경기 가격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돈 300만 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가격은 70만 원 정도면은 아마 메이저리그의 가장 비싼 스윗 가격하고는 그거에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 다만 가장 싼 좌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꼭대기에 이제 그게 45불 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싼 좌석이 이런 게 있어요. 그쪽 돔은 2만 명도 수용이 안 되는 경기장이고요. 인기 스테디움은 이제 5만 명이 넘어가요. 5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층수로 따지면 그게 5, 6층 될 거예요. 그리고 그쪽 돔 자체는 3층도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쪽 돔에서 잡힌 좌석은 이제 12만 원, 그다음에 인키 스테디움은 5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의 좌석으로 인키 스테디움 가격은 측정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12만 원도 그냥 메이저리그 싱글 티켓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70만 원의 이제 가장 높은 프라이스죠. 이거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가장 비싼 이제 스윗 가격하고는 격차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팬들을 고려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메이저리그 경기장 자체는 워낙 멋지고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선수 구성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다저스하고 파드레이스가 이제 내한하게 돼서 이게 레귤러 시즌, 정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글쎄요. 좀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한국 마켓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 마켓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중요하게 보는 거일 수 있겠죠. 물론 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번에 추진이 됐고, 좀 뭐 운 좋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쇼헤이 오타니 그 다음에 야마모토 이런 선수들이 추가로 영입이 되면서 좀 더 뭐 좀 익사이팅한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한국 팬들이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경기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티켓을 사려고 하는 이 전쟁, 뭐 티켓 전쟁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한국 팬들이 요 정도의 프라이스 밸류를 가지고 과연 티켓을, 근데 저는 이거 솔드아웃 매진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네, 한국에 좀 더 그런 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오랜 양키 팬인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후안 소토가 양키스 라인업에 영입이 된 거는 저는 엄청난 플러스라고 봅니다. 뭐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양키스가 올해는 뭐 포시즌에는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뭐 선발에 대한 변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서울 시리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서울 시리즈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그 KBO의 개막전하고 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딱 하고, 그 다음에 23일 이제 KBO는 개막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 열기를 좀, 이제 막 불타게 하고 이제 KBO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KBO가 개막한 이후에 사실은 이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메이저리그는 이제 개막전 자체는 이제 요게 서울 시리즈에서 이루어지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요거 게임하고 시차를 조금 두고 이제 개막을, 현지 개막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제가 이게 뭐 항상 다른 어떤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대회를 이끌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KBO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이저리그하고 가장 다른 색깔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야구가 응원 문화인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다저스와 파드레스 경기에 치어리더가 들어올까? 저 이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그냥 경기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듣기로는 그 고척돔 안에 이제 뭐 음식을 팔고 하는 것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저 스테디움에 가면은 뭐가 있죠? 다저독이 있죠. 그거 비싼데 정말 먹을 거 없거든요. 너무 맛없는데, 저는 먹어봤어요. 맛없는데, 야, 이걸 왜 먹지? 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메뉴를 채워서 정말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날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 연관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아마 좌석을 조금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과연 1차전, 2차전 이두 경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어떠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시구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Let's go, Landers. Stop.